올해는 정시가중으로다 정시여도 내기주님 정민생으로다 올해 문서가 들어오는 수고 변동수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올해 본인이 문서가 들어온다는 거는 뭐를 사고 팔고 올해하고 내년 수정까지 집이나 이동수 변화수가 들어오는 수고 행동에서나 문서가 첫 움직이는 수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본인이 올해 문서 내는 거 없으세요 지금? 집 내놨는데. 집 내놨어요 지금? 네. 집을 지금 살고 있는 거기로 내놓은 거예요 집을? 네. 기준님 앞으로 돼 있는 거? 네. 아 근데 지금 경제가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오르거든. 고민하고 있어요. 어차피 문서는 기준님이 지금부터 내놓는 게 맞아요. 56, 57에 집을 사고 파는 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받고자 하는 가격, 올해는 지금 당장은 있다 그래도 팔 때는 아직은 아니고 왜냐면은 작자도 있고 나타나고 사람이 있어요 본인 앞으로 기준님 앞으로. 그리고 어느 집은 집이 아무리 좋아도 안 팔리는데 지금 집이 안 팔려요. 왜냐면 집하고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 그랬거든요. 기준님이 지금은 성주라 그래서 문서나 이동수가 들어온 게 올해 운세 내년 운세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판다 그러면 더 좋고 원하는 가격은 내년에 받는다는 소리는 나와요. 뭐 10억을 받으면 10억이 내년에 들어오고 20억을 받으려고 내년에 20억이 들어오고. 근데 지금 팔라 그러면은 조금은 손해를 봐서 팔리는 거나 원하는 가격보다 지금도 시세가 떨어졌잖아. 지금 당장 그래서 급하지는 않아요. 그런 건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리는 나오는 거고 올해는 또 다스리도 그렇고 본인 자녀 자손도 그렇고 올수전으로는 네이버처가 있다 그래도 둘의 운세는 나쁘진 않은데 서로 티가 내면 많이 나요. 많이 써요. 싸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끼지만 실은 우리 딸을 혼자 놔두고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려고 지금. 올해? 애를 두고 도망을 가려고? 너무 싸우니까 싸우지. 차라리 그냥 떨어져 살면은 이게 웬순지 새끼인지 저게 왜 저러는지 지금 맞아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나이가 20대인데 사춘기도 아니고. 그래서 더막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 근데 차라리 그게 내가 그냥 떠나면은 떨어져 아니 아니야. 살면 근데 그 사이가 더 봐봐. 좋아지지 않을까? 자, 우리 기준님. 우리 지금 김시대주님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7년 된것 같아요. 7년? 그럼 사별한 지가 보통 10년 넘으신 거예요? 아니요. 사별한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됐나 보다. 그 사람 만난 지한 5년. 사별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5년, 14년도에 했으니까 6년, 7년 됐나 보네. 7년? 10년은 안 됐구나, 이제. 그게 왜 티가리가 나냐면은, 애기가, 일단은 우리 기준님이 사별은 하셨지만은, 산 사람은 사는 거고, 죽은 사람은 죽은 거야. 어차피 본인도 좋은 사람 다시 만나야 되는 게 맞고, 나이도,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이신데,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거야. 애하고는, 원래는 일찌감치, 얘는, 일찌감치라는 거는, 27 넘어서는 우리 자녀 자손이 독립을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은, 엄마가 남자 생기는 꼴을 못 봐, 얘가. 엄마가 남자만 생기면 미쳐, 얘가 그냥. 그래서 괜히 본인한테 티가리를 내고 짜증도 내고 화딱지도 내고 안 하던 짓을 하고 변해버리 본인을 미치게 만들어. 아, 막 억지 소리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안할 말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남자만 만났다면 그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는 안 나타나. 근데 증세처럼 슬그머니 슬그머니 하다가 어느 순간 지가 서운하고 뭐가 있으면 애가 그게 정말 미친 애처럼 사람처럼 내 새끼가 맞나 싶어 저는 본인한테 가슴을 후벼 파. 그러면 엄마가 본인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내가 정말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남자를 만나서 그러나 우리 전 남편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혼자 망상이 별의별 쓸데없는 생각에 안 해본 생각이 없고 안 해본 짓이 없대. 이해가 돼?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요, 진짜. 너무 얼토당추도 않는 소리를 해가지고 가슴을 후벼 파서, 내가 진짜 얘랑 그냥 떨어져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안 보고 때문에. 살아야지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지방으로 결심이 다. 그러니까 가려고. 본인이 얘를 안 봐야지 내가 살것 같으니까. 이거는 남자를 떠나서 이거는 얘를 안 봐야지 안 그러면은 얘가 나를 내가 죽어야 된다 소리가 그냥 절로 나와 그 소리가. 그 정도로 본인이 내 새끼인데도 새끼 때문에 힘들다는 게 부모가 말이 돼 그게? 근데 그게 제적이 아니야 우리 자손나비가. 에휴. 그거는 귀신의 바람이고 이 집이 망자 아저씨 망자 때문에 그런 건데 똑같아. 떨어져 나도 똑같이 그러고 걔랑은 딸하고 나하고는 못 살아. 원래는 부모 자식 간에 살이 없다 그래도 원래 궁합이 기본적으로 뭐 띠살 월살 뭐뭐 얘기를 해도 어느 집이나 집집마다 사연 들어보면은 다 사연은 있어. 아픈 손가락 있듯이 똑같아.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인연이 없는 거고 원래 우리 기준님도 머리 깎고 높은 절에 가서 비구니가 되든가 본인 팔자가
안 그럼 나처럼 여기 앉아서 만신문주 대신 실령님 기자가 되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주팔자가 높고 힘들다 보니까 고생도 많고 사연도 많아야 되고 내가 배 아파하는 새끼지만은 얘는 거기까지야. 안 그러면 얘도 팔자가 지가 스스로가 힘들게 살아야 돼. 밥도 해먹고 살아야 되고 고향 떠나서 자수성가해야 되고 엄마 아빠 한짝 있어야 없어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더 열심히 해주고 얘한테 더 사랑도 해주고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얘한테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돼버리는 거고 애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하고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본인도 본인 인생이 있잖아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인생을 찾아가는 수고 올해 수부터는 서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본인이 생각한 생각이 맞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래. 그러고 나야지만 본인이 편하고 마음도 그렇고 그래야지 얘가 덜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뭐 그냥 가만히 있어 볼게요. LG 그 보험 증권 발행하는 그것도 일은 잘 맞고 일자리에서도 괜찮고 얘기도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 올해 수에서도 나쁜 운세도 아니고 원래도 얘, 그리고 아니면 얘가 빨리 남자친구가 생겨야 돼. 남자친구는 있어요. 근데도 엄마한테 집착 그렇게? 네. 남자친구는 참, 있는데도 덜 사랑하는구만 지 남자. 지 남자 그러니까 엄마의 집착은 남자친구한테 가야 되거든 그게? 맞아요. 근데 얘가 이상하게 이거랑은 그거랑은 또 틀리대. 얘 입장에서는 몸주 때감에서 하는 말은 이 그거랑 그거랑 얘가 그게 아빠 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아저씨가 천도제 안 해줬어요 가고 나서? 네. 지병으로 간 거야? 아니면 또 사고로 간 거야? 지병으로. 아저씨는 지병으로. 이 집이 뭐가 또 지병이에요? 집안 내력이 김신혜가. 그런 없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팔자야.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 그래서 지병으로 가든 사고로 가든 가는 건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 또한 내 팔자고 그 사람 운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있어. 원 많고 한 많고 자기 명대로 못 산 사람 망자가 있으니까 이승에 기준님한테 하고 싶은 말 못할 말 정말 사랑과 영혼 같은 거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하고 가기 전에 망자가 못할 말이 있대. 그 말이 있어서 못하니까 진옥이 사람 망자 천도제 같은 거 좀 잘해주고 풀어주면 괜찮은 거고. 그리고 나면 우리 다스리도 좀 애도 좀 마음도 좀 잡고 얘도 본인한테 좀 미련이 없어야 돼. 그리고 얘가 결혼을 하면 더 안 해야 될 텐데 결혼 이런 애들이 결혼을 하면 더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애도 봐달라 그러고 애 못 보면 모든 원망이 엄마한테 가고 너 본인이 죄인이다 보니까 안 봐주겠어? 근데 아싸리 처음부터 냉정하게 자를 거면 잘라. 안 그러면 엄마가 못 살아. 그렇지 않아도 시집 가면 엄마 애 더 한다니까. 엄마가 봐줄 거지? 이거 막 당연하게 말하잖아. 근데 애를 봐줄 수 있어. 내 새끼니까 왜 못 봐주겠어? 근데 이거를 얘가 이런 애들을 잘못하면 엄마를 가정부 부리듯이 부려. 그게 권리인지 알아. 소중한지 모르고. 근데 그걸 갖다가 고칠 것 같아? 안 돼. 아, 그래서 빨리 시집 가면은 괜찮아질까 싶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결혼을 것도. 좀 언제 하려나. 아유, 결혼 일찍 하면 두 번 갈까봐 천천히 하라는 거고요. 서른 넘어서 해야 돼요. 지금 어차피 조금 있으면 홍기는 왔어. 그리고 얘도 팔자가 결혼해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기만 키우는 팔자가 아니야, 얘는.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팔자야. 일해야 되는 팔자고, 지가 하고 싶으면 해야 돼. 동서상박으로 움직이고 바빠야 돼, 딸내미는. 근데 무슨, 집에서 애를 키우고 뭐를 해. 아무것도 안 돼. 안 그러면 남자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되지. 그렇지 못하면 얘는 욕심도 많고,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돼.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얘도 그리고 지금 히스테리가 좀 심해. 여기가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혼자뿐이 없었고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딱 맞지 이 아이한테는. 저도 고집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성격이 별총이 아닌데 엄마 성격도 있지 본인도. 우리 근데 딸을, 얘는 돌연변이. 정확히 얘는 돌연변이. 딸을 못 이겨요 내가. 그러니까 얘는 돌연변이라니까. 얘는 이길 수가 없어. 네, 내가 다른 사람 다 이기는데 본인은 딸은. 진짜 온고집, 고집이 아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고집과 아집을 비교할 수가 없는 뭐 다른 캐릭터야.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얘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애야.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고 이해를 해주는 게 더 빠르지. 그래서 내가 그냥 재혼을 해버리면 아우.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럴 재혼은 얘가 결혼을 했을 때 재혼을 해. 할 거면. 그 전에 재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어떤지. 나쁘진 않아요. 궁합에서는. 궁합이라는 거는 일단 띠궁합, 월궁합을 보는데 일단은 나쁘진 않아.
돈도 좀 있고 게. 사람이 좀 자상하고 그래서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본인이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이제 중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는 세상과 생각이 틀려. 그리고 합도 들어와 있어. 어? 거기다 그 본인이 존경, 본인은 남편 자리가 좀 재물도 있어야 되지만 존경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든지 간에. 근데 그 자리도 있어. 그러니까 괜찮죠. 근데 정말 가리는 우리 딸. 어? 이 남자는 잡아야 되는 남자가 맞는데 딸이 가리야, 정확히 얘기하면. 딸 때문에 망치는 수야. 이해가 되죠? 어? 지금 이 사람하고 딸하고는 또 진짜 뭔가 삼각관계 같은 드라마 같은 얘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수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마하고 딸하고 이 남자하고는 딸하고 얘하고 돼지띠하고 뱀띠하고 또 살이 껴. 그래서 그런 거야. 딴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둘은 문제가 없어. 에이, 둘이 연애는 상관이 없는데. 한 번 보여줬었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 뒤로부터는 아주 싫지? 치를 떨더라고. 하! 치를 떨잖아. 싫다 그러잖아. 이거 봐. 그게 무시 못한다니까. 치를 떨더라고. 그래서 계속 속이고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떳떳한 연애도 못하고 네, 만나면, 진짜 만났다 하면 얘가 속이 천부리칩니다. 자지러지니까 어, 완전히 학을 뛰어. 우리 딸 왜 저래요 진짜. 무슨 우리 아이가 달려왔을 거 아니야. 우리 딸 왜 저래요 야. 지는 지 할 거 다 하면서 엄마가 뭐 그렇다고 엄마가 지금 응? 아, 다 이제 늙어가지고 엄마도 아니고. 엄마 인생 있는데 다 아니 본인 인생도 있는데 이제 한두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내일모레 한갑인데 진짜 좀 있으면 근데 그거를 허락을 받고 하는 것도 말 자체가 안 되잖아. 내가 좀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막 이래서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든든하지. 그리고 지금 있다는 게 의지하고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 괜찮아요. 본인하고도 괜찮고 금전적으로도 도움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같이 늙어갈 수도 있고 충분히 친구나 벗으로 같이 늙을 수 있어. 근데 이놈 가리는 얘라니까 어? 에휴, 말이 뭐 하겠어.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되고 일단 얘가 어른이 되고 더 철 들어야 돼. 아직 철이 안 들었어. 그리고 김신혜 쪽 이 집이 사별한 남편 망자 그쪽에서 자꾸만 가리를 놔. 보면은 귀신에서 바람을 잡는다면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 뭐가 문제인 거니까 답은 알려드릴 수 있어. 남편도 편하게 잘 갔는데 천도제라 그래서 그게 갔잖아. 갔는데 딸 우리 따님한테 그런 귀신바람이 들어와. 그리고 얘가 살아있는 조상이잖아. 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지는 시집 갈 정도지만 엄마는 시집 가면 안 돼. 그런 각인가 그런 생각이 있어 지금 애가. 근데 그게 젊어서도 그렇고 우리 기주님이 살아생전에도 대주님하고 굶술이 좋았어. 응? 부부금술이 네, 좋았다고.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금술이 좋았는데 싸우지도 않고 어, 안 싸우고 큰 소리 한번 안 나고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지병 걸고 진짜 짧은 시간에 많은 슬픔을 겪고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전 보면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고 외롭고 쓸쓸하고 우리 공주님만 바라보고 키워놔서 했더니만 좋은 사람도 만났으니까 당연히 인연이 됐으니까 만날 수도 있는데 저게 정말 못하겠어요. 해방도 놓고 좋아할 갈라놓고 줄 알았거든요. 어? 실은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어. 소개시켜줄 때만 아니야 해도. 근데 내가 그랬잖아. 이 집이 망자. 아직은 눈을 못 감았어.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인간은 살아서 그렇지만 죽어서도 망자가 극락을 갔는지 천당을 갔는지도 모르고 또 미련도 남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는 건 똑같겠지만 막상 만나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우리 기주님이 우리 망자님 천도제 잘 한번 해주고 나면은 애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 좋은 사람 만나 엄마 인생도 찾아 그 소리가 나와야 돼 원래 그게 철드는 거고 그러고 돼야지만 이 집이 본인이 웃음으로도 연락할 일 있고 좋은 날 있고 떳떳하고 죄 짓는 거 아니거든 솔직히 지금 근데도 본인 지금 죄인 아닌 죄인처럼 몰래 비밀 연예인도 아니고 연애 지금 하고 앉아 있고 딸 눈치를 보고 밤늦게도 못 들어 어 같이 있고도 싶은데 다른 자식은 외박도 못하고 지금 못 엮어져서 나인데 우리 딸은 못 찢어놔 아니 지금 나이가 뭐 20대 30대도 아니고 좀 있으면 한갑인데 무슨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을 해도 시원찮은 판을 에 지금 지는 할 거 다 하고 우리 엄마를 못 하고 이게 무슨 공상당 같은 얘기야 말도 안 되는 다른 얘기지. 거는 뭐 제가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거에는 그런 돈이 있어요, 있나요? 우리, 있어요. 올해 한 내고 내년에 있어요. 투자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물질에 좀
저런 게 있는지 어쩌지? 올해 투자운 있어요. 뭐 본인은 남들은 없어도 본인은 올해 주식, 코인 그런 부동산 본인은 있어요. 본인은 부동산 운이 있어요 올해.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정리되면 금전으로 주식이나 코인 지금은 들어가도 되는 운세예요 본인은. 그리고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초년에는 돈을 까먹어야 되는 우리 기준이면 초년 팔자가 지금 사나워 20대, 30대, 40대까지 그리고 중년 지금부터 원래는 운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56, 57 지금부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태평하리라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돈도 벌리고 쌓이고 그리고 지금은 뭐 건물이나 상가 만약에 뭐를 잡는다면 아니면 오피스텔 뭐를 잡을 거라면은 집 세매 집도 사는 운으로 들어왔어 57에 근데 애기 앞으로는 사주면 안 돼 아직. 그래서 지금 우리 명의도 지금 바꿔주려고는 했는데 아니야 아,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 애가 돈 이게 그게 또 성주운이 잘못 들어가면은 미쳐 동귀신이 그래서 애들이 미친다는 게 막 집이 갑자기 생기니까 자기 앞으로 대출을 받아 차도 바꾸고 주식도 하고 별의별 사람도 있고 자식도 잘못하면 재산이라는 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 노인네들은 안 그러면은 나중에 큰일 나. 그래서 그냥 바꿔주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니야. 내가 못 믿겠더라고. 아직은 얘도. 때가 아니야. 아직은 그러니까 좀 있다가 그거는 천천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 이 애매하다 살이 그래서 그 살은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조금 인정을 하고 엄마가 좋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도 괜히 싫은 거야 사람이 보지도 않고 싫었었어 원래 엄마 여자친구 일단 자체만으로도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큰일 나는 건 줄 알아요 오 세상을 다 잃을 뻔한 거야 얘는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 다 만나면서 웃긴 아이네 그러면 귀신 없다는 소리를 못해 그래서 무서운 거야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나가시면 돼요. 네. 애쓰셨습니다.